요즘 나오는 로봇 청소기들을 보면 먼지 흡입 능력은 어느 정도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인지 대부분 물걸레질 기능을 탑재해서 나오고 있는데요. 그만큼 이제는 물걸레질이 로봇 청소기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시중에 나온 다양한 물걸레질 청소기를 사용해본 경험을 떠올려봤을 땐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. 결국에는 더러워진 걸레로 계속해서 바닥을 닦고 다닌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한 제품은 없을까 찾아보다 보니 청소 중 자동으로 물걸레를 세척해주고 뜨거운 온풍으로 건조까지 해주며 물걸레질과 흡입 능력까지도 괜찮은 한 제품을 찾았는데요. 바로 오늘 소개할 제품 드리미 W10 프로입니다. 이 드리미는 샤오미 생태계의 브랜드인데요.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의 제품만 3개나 사용을 해봤고 만족감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저없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또 드리미의 이전 제품을 한번 살펴보면 물청소에 은근히 진심인 걸 알 수 있는데요. 이번 W10 프로 제품도 물걸레질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경험은 어땠을지 또 한 가지 아쉬운 단점 역시 존재했는데 그건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. 가장 먼저 첫 번째 장점은 물걸레질 성능입니다. 물걸레질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케첩, 잼, 마른 커피 자국으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. 굉장히 잘 닦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잘 닦이는 이유는 분당 180회 회전하는 걸레와 물걸레 부분의 압력이 10N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.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체중을 실어 꾹꾹 눌러가며 빠르게 걸레질을 하는 것을 로봇 청소기에 구현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물걸레질의 성능이 좋은 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. 근데 우리가 실제로 케첩을 바닥에 쏟거나 커피를 흘렸을 때는 이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건 먼지와 때를 잘 닦아 바닥을 얼마나 뽀득뽀득하게 해주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핵심을 느끼게 해준 게 두 번째 장점인 세척 능력입니다. 앞서 제가 말한 기존 제품들의 단점인 더러워진 걸레로 계속해서 바닥을 닦고 다니는 것을 해결한 게 이 부분인데요. 중간중간에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물걸레를 빨아가면서 바닥을 닦아주다 보니 확실히 더 깨끗하게 닦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또 물걸레가 지나간 자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닦은 곳을 이중으로 닦아주기 때문에 과장을 좀 보태자면 이번 제품은 청소가 끝난 후에 얼굴을 바닥에 댈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닦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또 걸레를 세척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보시면 이렇게 걸레가 굉장히 깔끔하게 세척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세척 과정을 살펴보면 하단부에서 고압의 물줄기를 내뿜고 오돌토돌한 돌기에 걸레가 회전하며 세척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빨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또 오랜 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세척하는 부분에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분리가 되어 따로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실히 물걸레 세척의 진심이며 사용자의 경험도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으로 걸레를 말려주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걸레를 잘못 말렸을 때 날 수 있는 쿰쿰한 냄새 그리고 곰팡이에 대한 걱정까지도 완전히 해결을 해주는데요. 그래서 가장 귀찮은 부분인 걸레를 빨거나 걸레를 말리는 과정 자체가 전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완벽히 자동화된 청소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세척 건조 기능 때문에 가뜩이나 높았던 로봇 청소기의 만족도가 2배에서 3배는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세 번째 장점은 넉넉한 물 용량입니다. 도크를 살펴보면 4.5리터의 깨끗한 물이 들어가는 물탱크와 4리터짜리 페스탱크가 들어있는데요. 그래서 도크 전체 사이즈가 커지긴 했지만 그 결과 물을 한번 채워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엔 관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페스탱크 같은 경우 너무 오랜 기간 가만히 냅두면 밖으로 냄새가 새어나오는 건 아니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부분은 비워주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 네 번째 장점은 디자인입니다. 디자인은 취향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말하기 사실 애매한 부분인데요. 그래도 장점으로 꼽은 이유는 디자인의 기능도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. 보통 로봇 청소기들을 보면 원형으로 생긴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이 제품은 D자형으로 디자인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청소할 때 원형과 비교해보면 이 제품이 구석 부분을 더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이 모서리 부분이 더 깔끔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디자인 확실한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꼭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화이트톤의 깔끔한 디자인도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자, 설명할 게 많아서 좀 길어졌는데
건데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건 로봇 청소기의 가장 핵심인 센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요즘엔 대부분 LDS 센서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. LDS 센서는 빠른 매핑 능력 그리고 아주 정확한 성능으로 청소 시간 및 효율이 굉장히 좋은 센서입니다. 그런데 단점으로는 센서가 보통 이 위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 있는 케이블, 양말 등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. 이 제품의 이전 세대인 W10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이 부분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나온 W10 프로 제품 같은 경우는 LDS 센서는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거기에 카메라 센서도 있어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. 이렇게 전선이나 신발, 양말까지도 인식을 해서 주변 정리를 안 해도 알아서 잘 피해가며 청소를 완벽하게 해주는 수준이었는데요. 요즘 나오는 어떤 제품들과 비교를 해봐도 센서 능력은 가장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번에 소프트웨어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청소 결과 화면을 보면 청소 동선이 정말 효율적이고 더 똑똑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샤오미 생태계 브랜드인 만큼 미홈 앱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데요. 공간별로 물의 양과 흡입력을 설정하거나 청소 도중 걸레 패드를 얼마나 자주 세척할지도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예약 청소 같은 일반적인 기능들부터 세세한 기능들까지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샤오미의 공식 앱인 만큼 업데이트도 굉장히 주기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의 앱보다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좋은 이야기만 가득했는데 한 가지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요, 바로 먼지통은 도크에서 자동으로 비워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. 최근에 나오는 로봇 청소기들 중에서는 이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제품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제품도 먼지통까지 자동으로 도크에서 비워줬으면 했는데 해당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손으로 먼지통을 비워줘야 한다는 귀찮은 점은 있는 제품입니다. 하지만 걸레를 손으로 빨고 건조하는 것보다는 먼지통을 비워주는 게 훨씬 간단한 작업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비워주면 되기 때문에 아쉽긴 했지만 사용하면서 큰 불편함이 느껴지는 단점은 아니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을 짧게 핵심만 이야기하자면요, 첫 번째는 추락 방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1.8cm의 높이에 턱을 넘을 수 있어 방을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청소기 중 소음은 약 40dB로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. 다만 이게 걸레를 빨 때는 소음이 살짝 있는 편입니다. 네 번째는 물청소 시 카페트를 식별하고 피할 수 있어 카페트가 젖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 최대 4000파스칼의 흡입력으로 진공 청소 능력 역시 굉장히 뛰어납니다. 자, 오늘은 물걸레질에 굉장히 진심인 로봇 청소기 W10 프로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했는데요.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